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해나가야 우리가 달려가야 이 경주에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바로 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요, 우리가 경주 동안에 한눈 팔지 말고 바로 표대만을 바라보고 경주를 마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시민권이라는 헬라어는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아무리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말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기쁨을 알고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시민의 기준에 맞게 사는 자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요,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따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판 교주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있었어요. 바울은 분명 철저한 자신의 그런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16절의 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그대로란 말은요, 같은 것에 의해, 같은 것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을 몇 개 살펴보면 NASB에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 그리고 킴제이슨 버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규칙에 의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기준에 서라, 기준을 지키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를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맞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기억나세요?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안디옥의 회당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을 때도, 에베소의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을 때도,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이니, 야, 그러니까 나같이 완전한 사람을 본받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아직 자신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닮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순간
그 끝난 그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닮으라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빌립보 성도 중에서 이 바울의 삶을 본받기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자신의 주위에, 그 빌립보 성도 주위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바울 자신을 본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직접 보고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그 바울을 본받은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있죠? 디모데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바울을 본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바울을 본받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신의 그런 모델로 그들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닮고 싶은 또 신앙의 롤모델이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여러분과 친한 어떤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분을 만나면 마음속에 저절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아, 나도 내 평생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목사님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내가 닮고 싶은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과 현실적으로 내가 닮을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닮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아, 나는 좀 목사님이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닮으려니 너무나도 내가 부담스러워. 그렇지만 내가 존경하는 저 집사님이 있는데 나는 저 집사님처럼 행동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목사님? 혹시 전도사님? 혹시 선교사님? 아니면 각 사역팀의 팀장 집사님들? 아니면 각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또 없을까요? 소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그분들은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아멘? 근데요,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라면 신앙에 있어서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한번 자신이 성도 이상, 나는 집사 직분 뭐 다 있다 하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가운데 이런 퀘스천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저한테 따지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좀 줄이면, 저는요, 이 라이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롤모델은요, 적어도 서리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그 신앙의 롤모델이
되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어떤 재직을 우리가 세울 때는요, 그 직분에 합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세울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 출석이 있겠죠. 그런데 왜 이 기준이 필요하냐? 직분자들이 예수님이란 기준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분명 우리 교회 안에는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가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갈 때에 그의 결과는 어때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요,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요, 총 한 5천여 명의 그런 참가자들이 실격이 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1위 선수와 2위 선수가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 선수가 길을 잘못 들면서 그 뒤를 따라던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코스를 이탈한 거예요. 결국 2위 선수를 비롯한 5천여 명이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실격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100명이 줄을 일렬로 쫙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현성 친구서부터 현성이 기준, 현성이 뒤로 일렬로 쫙 쓰세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100번째 쓴 그분이 우리 현성 형제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줄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99번째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줄을 서겠습니까? 누굴 보고 서죠? 99번째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줄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인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지만 인간에게는요, 바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고 바라보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분이라면 나의 신앙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흔들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도덕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이전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육체의 자랑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여서 육체의 정력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현실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유대 율법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의 그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요,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때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권면을요, 눈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라고 해요. 바울이 말하는 눈물을 흘리며 라는 건요, 어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쩍흘쩍 흘리고 조용히 우는, 눈물만 흘리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어요.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고 탄식하고 애곡하는 그런 슬픔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잔소리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나쁜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가슴이 메이지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건 뭐냐면, 야, 좀 돌아와, 방황하지 마,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 죄악에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따르는 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삶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그런 네 가지 그 특징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수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은요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벌,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수의 특징은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배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배, 또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그 창자, 식도,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로서요 먹고 사는 것에서 얻는 그 쾌락과 포만감의 목표를 두고 육신의 욕망을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비슷한 모습을 찾는다면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닮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원수들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원수들이 가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육신에 가진 할례가 자신의 구원의 증표라고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와서 자랑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증표가 뭐야?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육신의 증표인, 나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야 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딱 살펴보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저는 다 지켰어요 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재차 말씀하실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육신의 그 증표 할례를 받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자랑이 그의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서부터 이 미국에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시죠, 우리 훈련을 좀 같이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저는요, 제 70평생의 반이 다 그 말씀과 훈련 공부하는데 다 쓰여졌어요. 저는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성경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고요. 수십 번 읽었는데 아마 목사님보다 제가 많이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요, 제자 훈련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유명하다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말들 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두고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볼 때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그분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분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하는 그 성경 통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뭐 일생에서 10번 이상 공부하셨어요? 그래도 또 창세기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훈련받은 그것을 기본으로 더 배워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 원수들의 특징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가치관과 그 문화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날마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한 세상에 파묻혀 인간의 가치관과 문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그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취미생활하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운동하는 등 그냥 자신이 원하고 편한 것에만 멜랄려서 그곳에 마음을 더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꿀벌이요, 꿀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예쁘게 생긴 꿀이 가득 담긴 그 꿀단지를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꿀을 얻기 위해서는 저쪽 들판에 가서 저 보랏빛 있는 꽃에 가서 꿀을 촉발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 그리고 저쪽 동산에 가서 저 하얀색 꽃에서 맛있는 꿀을 조금 이렇게 팔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는 꿀단지가 딱 꿀이 가득 찬 꿀단지를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싶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 그 꿀단지 안에 있는 그 꿀을 열심히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면서 점점 그 꿀단지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내 꿀을 실컷 먹고 나니까 몸이 나른해졌어요. 피곤도 하고 이제는 빨리 벌집에 가서 집으로 가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다 보면 든든히 점심도 먹고 따뜻한 커피도 먹으면 어때요? 슬슬 졸음이 오죠.
배가 푹 하면 어때요? 아, 이제 집에 가서 낮잠을 한숨 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낮잠을 한번 실컷 잘까 하고 나서 날려고 날개를 쫙 들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기의 날개가 이 꿀단지 꿀에 파묻히게 된 거예요. 이 날개를 빼지 못하니까 몸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 꿀벌은요, 이 꿀단지 안에 있는 그 잠시 얻을 수 있는 꿀의 그 쾌락 속에 묻혀 결국 그 꿀단지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말하는 그 거짓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이 꿀단지 안에 빠진 꿀벌과 같은 결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서 그들을 다시 부른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빌립보 성도님들이여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현재 내가 즐기고 하는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멀리하고 나의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삶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시고요,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도시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 성도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에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은 그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일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은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민답게 땅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20절 후반부터 21절을 읽어보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 일어나는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죄와 병등과 연약한 옷 더러워지고 다치고 부서진 우리의 그 낮은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악한 통치자들이 없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없는 그날, 우리의 몸이 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팔다리가 하나 없는 그런 낮은 몸이 그날이 되면 높은 몸이 되고 우리의 그 천했던 몸이 귀한 몸으로 변하는 그날, 그날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세에 혈루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에 병원 측의 실수로 인해서 수혈 과정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아무 조치도 못하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나 이 소년 그 자체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 소년은요 부모도 의사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주위의 분들을 위로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이 소년의 사연이 보도되자 전 미국인들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마이클 잭슨을 비롯하여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이 이 소년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빠와 아들, 소년의 그 대화록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선물도 줄 수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 받으며 살아왔어요. 특히 아빠는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저를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가셨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아빠, 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제가 갈 곳은 천국인걸요. 소년은 그 후에 몇 년을 살지 못하고 18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 그 장막을 걷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했을까요? 이 소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온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운도 치질이도 없는 그 소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소년은요 에이즈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자신의 병든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요 이 소년의 모습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가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동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푯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날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또한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기쁨, 하늘 시민권을 가진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